피부가 이랬다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완전 대박. 저거 뭐야? 못 썼길래 저렇게 피부가 좋아.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카톡이 온 거예요. 나, 야, 너무 좋다. 아침에 진짜 애기 피부만의 꿀조합은 최근 들어서 효과를 더욱더 많이 봤어요. 단종시키면 전화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옹앵옹앵, 진옹앵. 입니다. 썸네일을 보고 완전 충격? 완전 대박. 저거 뭐야? 못 썼길래 저렇게 피부가 좋아? 평소에 저는 여드름 수부지 민감성 피부인데 그 피부에 마스크를 문대고 막 생활하다 보니까 피부가 진짜 개 난리가 난 거예요. 최근 한 달 동안 피부가 이랬다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턱에서부터 목 라인에 여드름이 진짜 심했어요. 온리 여기 들어있는 스킨케어 제품들로 홈케어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귀여운 뽀짝한 바구니에 제가 지금 쓰고 있고 지금까지 잘 썼던 공병들을 이렇게 담아왔어요. 지금 올리브영 세일 기간이잖아요. 여기 바구니 안에 있는 모든 제품들이 올리브영에서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킨케어 시작하는 단계부터 어떤 제품을 써서 어떻게 좋아지는지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짜잔! 첫 번째 제품은 토너예요. 지금까지 토너를 사용하면서 토너의 중요성을 막 그렇게 깨닫지 못했어요. 토너 그냥 물처럼 닦아내고 그냥 흡수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지금까지 토너의 중요성을 모르고 살았는데 요 브링그린 티트리 시카수딩 토너 요거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아, 토너도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느낀 게 500ml 한 통을 다 쓰고 얘도 지금 반 정도가 남았어요. 몸에 열이 많고 얼굴에도 열이 많고 두피에도 뭐 그냥 전신 다 열이 많은 사람인데 머리를 말릴 때 드라이 바람도 하고 고데기도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는 요거를 스킨팩으로 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평소에 제가 티트리 제품이 진짜 안 맞아요. 클렌징만 잘못 써도 진짜 오돌토돌 뭐가 나고 막 뒤집어지는 피부인데 얘는 올리브영 가면 항상 큰 대용량에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뭐 티트리 안 맞아도 그냥 싼마이로 쓰자 하고 썼는데 웬걸 너무 좋은 거예요. 티트리가 안 맞는다는 걸 까먹을 정도로 얘를 피부에 얹어놓으면 쿨링감이 너무너무 좋았고 닥터로 하면 각질 케어도 같이 되면서 진정 쿨링감 너무너무 좋았어요. 요 제품은 아 너무 대용량이라서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250ml 작은 것도 있고 두 배 큰 버전, 제가 사용한 500ml 버전이에요. 더욱더 좋았던 건 대부분 화장품의 성분을 보시면 첫 번째 성분인 정제수가 돼 있는데 얘는 정제수가 두 번째고 첫 번째가 티트리 추출물이에요. 500ml에 19,000원이에요. 다만 단점은 제가 개인적으로 티트리 향을 좀 싫어해요. 근데 그 티트리 오일, 스팟, 그 오일에서 나는 그 특유의 티트리의 기름? 알싸한 냄새가 나요. 나는 티트리 향을 너무 싫어하거나 향에 너무 극극극 민감해 하시는 분들은 피해주셨으면 하지만 화해 기준으로 나쁜 성분 아무것도 없고요. 정제수보다 티트리가 많이 들어간 시카수딩 토너 너무 추천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요거는 스킨케어는 아니지만 제가 정착한 화장솜이 있어서 요 토너와 같이 짝꿍으로 쓰기 좋은 스킨팩 닥토 전용 화장솜을 추천해드릴게요. 필리밀리 2분의 1 화장솜이고요. 요거 겹쳐져 있는 거 3-4장이면 얼굴에 전체적으로 스킨팩 하기 좋거든요? 최고! 토너도 굉장히 조금 먹고 먼지도 적고 얼굴에 굉장히 착 잘 붙어있어요. 가성비로 너무너무 좋은 화장솜 같이 추천해드릴게요. 파마하고 머리를 잘못 말려가지고 얘가 자꾸 이렇게 구부러지는데 이해해주시고요. 공명이 3개. 얘는 작년 가을부터 지금까지 3통째 쓰고 있는 제품인데 대박이에요. 웰라쥬 리얼 히알루로닉 블루 앰플이고요. 넥스트 레벨. 100ml에 28,000원이고 화해 기준으로 나쁜 성분 아예 없습니다. 미스터리님 채널을 통해서 알게 된 제품이에요. 한번 써볼까 하고 있었는데 제 주변 지인도 옹앵 이거 진짜 너무 좋아. 수분이 꽉 채워주고 걔 말을 듣고 샀어요. 뭐 좋다니까. 근데 웬걸. 제가 지금까지 앰플 에센스를 쓰면서 마음에 들었던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얘는 딱 뭔가 콧물 스킨 같은 느낌이에요. 미끌미끌하고 굉장히 라이트한 에센스 앰플 같은 제형인데 향도 없어서 코에도 너무너무 좋았고
피부에도 너무 순하게 수분이 쫙 들어오는 느낌이에요. 이게 흡수력이 빠른 편이라서 피부에 바르고 끈적끈적거리는 느낌도 없고 이걸로 스킨팩처럼 해도 괜찮고 이거는 주름 개선 기능 화장품이고 이거를 한 통을 쓰고 그냥 그랬어. 그래서 이거를 갖다 버리고 다른 로션이나 에센스를 구입해서 쓰는데 피부에 트러블이 하나, 두 개, 세 개? 다시 여드름 파티가 되는 거예요. 얘를 쓸 때는 트러블이 심하게 올라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그냥 이거 다 썼으니까 다른 거 구매해서 쓰자 이러고 있었는데 얘를 안 쓰니까 얼굴에 여드름이 진짜 막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목에도 막 진짜 미친 듯이 올라오고 그래서 아 설마 얘 때문이겠어? 생각을 하고 얘를 다시 구매를 한 게 두 번째 통이에요. 근데 두 번째 통을 쓰는데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 진짜 화장품은 꾸준히 써야 되는구나 라고 느꼈던 게 요거를 쓰고 나서 느꼈어요. 얘는 진짜 제가 영원히 끌어안고 가고 싶은 웰라쥬 블루 앰플인데 리얼 히알루론이 원데이 키트 안에 있는 블루 앰플을 100ml로 만들어낸 제품이에요. 그 원데이 키트를 잘 쓰셨던 분들은 요 앰플 진짜 잘 사용하실 것 같아요. 건성, 복합성, 지성 다 쓰셔도 좋을 것 같고 저처럼 피부가 너무 예민하신 트러블, 민감성 피부분들이 사용하셔도 정말 정말 괜찮은 앰플이라서 전 올리브영 세일할 때 꼭 사는 아이예요. 얘가 없으면 안 돼. 이제 얘가 없으면 여드름이 미친 듯이 올라오고 단종시키면 웰라쥬 전화할 거예요. 토너, 앰플까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마지막 활용 정점! 제 목의 트러블이 정말 완화가 되고 진정이 됐던 제품은 바로 구달 맑은 어성초 진정 수분크림입니다. 요것도 작년 여름부터 쓰기 시작해서 지금 공병 6개를 맞이한 제품이에요. 어떤 남성 뷰티 유튜버 분을 보고 굉장히 좋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 한창 목 피부에 정말 많이 신경을 쓰느라고 스트레스를 어성초가 제 피부에 잘 맞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어성초 수분크림? 9달? 사보자. 가격도 저렴하네. 웰라쥬 앰플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통을 쓸 때까지 효과를 못 봤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얘는 진짜 효과가 거의 일주일 만에 나타났어요. 웰라쥬 앰플이랑 얘랑 요 두 개를 같이 썼을 때 나오는 시너지가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닥토 앰플 크림을 바를 때 얼굴 라인만 바르는 게 아니라 여기 목 라인까지 다 발랐어요. 여기 목에 있는 트러블이 너무너무 신경 쓰이고 피부과를 갔는데도 나아지지가 않더라고요. 나 뭔가 뭐 판매하는 사람 같은데 9달에 뭐 아무것도 없고요. 요거는 내돈내산입니다, 여러분. 내돈내산. 그 특유의 어성초 냄새가 나요. 여름에 정말 쓰기 좋은 젤크림과 크림의 사이에 있는 젤크림보다는 보습력이 있고 크림보다는 조금 미끄덩미끄덩한 제형이에요. 건성분들이 사용하시기에는 조금 건조하실 수도 있고 저처럼 수부지 복합성 지성분들이 여름에 정말 정말 잘 사용하실 것 같은 크림인데 이 크림만 썼을 때는 조금 건조한 느낌을 받았어요. 가을 겨울에는 웰라쥬 앰플로 두세 번 레이어링을 해주고 이 크림을 딱 한 겹 발라주면 저는 가을 겨울에도 뜬하더라고요. 제 정말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제가 추천해주는 제품은 굉장히 믿고 사는 친구예요. 그 친구도 저랑 피부 타입이 거의 비슷해요. 요 앰플이랑 요 크림의 조합이 굉장히 좋다. 진짜 나 한번 믿고 사봐라. 그 친구도 한 일주일 정도 쓰니까 반응이 온다고 이렇게 카톡이 온 거예요. 나 야 너무 좋다. 아침에 진짜 애기 피부 마냥 너무 부들부들거리고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후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제품들은 나한테만 좋은 게 아니라 진짜 트러블에도 너무 좋고 결 케어에도 너무너무 좋은 제품이구나. 피부과 가서 압출도 해보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도 말짱 도루묵이더라고요. 찾자 했는데 그렇게 찾아낸 꿀조합이 이렇게 두 개였어요. 앞서 설명해드린 그린그린 토너도 좋았지만 제 트러블을 정말 많이 나아주게 했던 꿀조합은 이렇게 앰플이랑 크림인데 요 크림 같은 경우에도 정제수보다 어성초 추출물이 더 많이 들어있는 함량이에요. 화해 기준 나쁜 성분 아무것도 없는 스킨케어 제품입니다. 제가 요거를 쓴 지는 거의 이제 6개월이 넘어가는 6, 7개월 정도가 넘어갔는데 최근 들어서 효과를 더욱더 많이 봤어요. 정말 한 달 사이에 목 트러블이 아예 사라진 건 아니지만 비포 애프터를 보시면 붉은기가 완전 많이 사라진 걸 볼 수 있고 빨간 딱지들 다 사라졌어요. 나 이거 썼으니까 피부 좋아졌어. 너희들도 사. 그런 영상보다는 이랬던 저의 피부가 요런 제품을 쓰고서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고 지금 올리브영 세일이고 제가 소개시켜드린 제품이 올리브영에 다 입점되어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냥 진홍행은 이런 제품을 써서 피부가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영상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세 개 조합을 꾸준하게 쓸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녕!